영준아, 영준아 일어나. 언니가 영준아, 이거 좀 마셔봐. 꿀물이야. 꿀물? 응. 아줌마 웬일이야? 저 웬일은. 저기 영준아, 누나 결심했어. 니만 받아들이기로. 이게 무슨 소리야. 쑥스러워하기는. 아이, 어제 네가 그랬잖아. 사랑한다고 사귀자며. 뭐? 내가? 내가 미쳤잖아. 너 술 많이 먹었구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술 마시기 누가 마셔? 야, 나 멀쩡해, 어제. 너 진짜로 기억 안 나서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런 거야? 아니, 난 몰라. 기억 안 나. 뭐 그래. 기가 막...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뭘 잘했다고 웃어? 어?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웃으면 나와? 어? 너 지금 사람 갖고 장난쳐? 사람 한참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사람 갖고 장난쳐? 사람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잖아, 너? 어? 너 어떻게 진짜, 진짜 나의 평생 진짜 남자 한 번 못 만나봐가지고 이제 어린 남자 하나 사귀어보나 싶어. 너 아, 나 진짜 기가 막혀. 너 지금 그러고도 웃음이 나와? 어? 너 그런 슬픔 표정 지금 내가 뭐 너 동정이 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꿀물 내놔 이거. 아 나 지금 뒷골이야. 아 나 지금 누구를 쳐. 뭐야 너는. 뭐라 그랬는데? 뭐랬어? 응? 정말 웬일이 야, 효진 언니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갈 데가 없구나. 어떻게 눈독 들인 사람 따로 있지. 우리 영준한테 눈독을 들인다니. 야, 눈독을 들이다니. 야, 우리 언니가 뭐가 아쉬워서 영준이한테 눈독을 들여. 왜? 아니라고? 근데 왜 없는 얘기를 꾸며대? 그럼 영준이가 총 맞았니? 니네 언니한테 사귀자 그러게? 어? 뭐? 영준이가 미쳐서 누나 따길 때렸다고? 야, 효진 언니가 영준이한테 사랑 고백 받았다고 뻥을 쳤어! 아, 정말? 아, 누나 진짜 외로웠나 보다. 어우, 귀엽다. 어우, 귀엽다. 그래서 내가 영준이 꼬시려고 없는 거짓말에도 지어냈다는 거야? 그런 거야? 니들 진짜 내 말 못 믿어? 그래? 난 믿어. 걔 원래 특이한 애 좋아하잖아. 경님이 좋아하는 거 빠라, 걔네들. 뭐야? 야! 아, 나 생각해서 기분 나빠. 왜? 나 혈압. 나 뒷골 당기네, 진짜. 누나. 야, 밥 먹으러 가자. 어? 그래. 대낮에 무슨 나이트야. 밥 먹으러 가자. 진짜 못 말리겠다. 얘도 밥 먹으러 가자 그랬어. 아니, 무슨 삽질을 해. 그냥 밥 먹으러 가자. 야, 우리 지금 밥 먹자고 얘기했어! 야. 아우, 너 진짜 병원 안 갈 거야? 너 이대로 뭐 베토벤 될 거냐? 너 병원 왜 안 갔냐고! 안 간 것도 왜 이렇게 잘 나오냐. 밥 먹으러 가자 우리 너 전화. 야, 양동문 전화 왔어. 그래? 아, 왜 에브리바디 폰콜. 그치. 여보세요. 아씨, 전화를 했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누구야? 너 걸리면 죽어. 야 안녕하세요.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아, 동근이가 요즘 좀 기가 좀 나빠갖고요. 예,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 예. 예, 잠깐만요. 양동근! 너 걸리면 죽는데! 아니, 시끄러셨죠? 아, 예. 아, 예, 잘 알겠어요. 예, 들어가세요. 네. 야! 너 용돈 없대! 예! 진짜? 야, 조심해. 내 목소리. 아, 이씨.